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제2부교육감 직제 신설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취임 2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보 통합 등 다양한 교육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정문 능력을 갖춘 부교육감이 꼭 필요하다면서 학생 수나 학교 수를 따질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고교 체제 개편안은 오는 8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광수 교육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제2부교육감 신설과 관련해 다시 한번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취임 2주년을 기념한 기자회견에서 김 교육감은 유보 통합과 늘봄학교 등 교육 현안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제주가 제2부교육감 신설에 관심이 크다며 지금이 제주특별법의 특례를 활용할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청의 제2부감은 교육청의 규모와 학생 인원수라든지 학교 수를 따지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비록 작지만 제2부감까지 해서 한번 교육을 운영해 봐라 하는 것이 제주특별자치의 특별법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또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과 통학로 조성, 가칭 제주 동부 특수학교와 서부중학교 개교 준비 등 취임 이후 성과를 설명한 뒤 앞으로 교육발전 특구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예술체육고나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 등 주요 공약인 김광수표 고교체제 개편안을 오는 8월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제주시 동지역 남중과 여중 두 곳을 우선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두개 학교 정도를 해서 시작을 해볼까? 시작을 해보면서 또 학교 화장실 문제라든지 재정적인 문제도 있어서 한꺼번에 가기는 좀 부담스럽고 해서. 김광수 교육감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남은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